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맥커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PLD 반도체와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를 영업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속회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부채가 높은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수혜 관점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업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았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가 88%라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이제 전망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그리고 그러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우려감을 높게 사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또한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서 이제 주력으로 내세운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제 내일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사면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면이 결정이 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제 파운드리나 팹리스나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맥커스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맥커스가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낸 바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특히나 이제 유통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있는데 자일링스라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이제 1위를 기록하는 그러한 부품이나 이제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줄 경우에는 이제 수요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분에서도 충분히 고성장이나 견고한 성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하여금 지금 자리 때가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확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직전 대비해서 낮게 잡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올해 몇 차례 이제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감소를 하면서 최대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해 주면서 전반적인 상방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좀 빠르게 물량들을 모아가신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절 약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당 구간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직전에 이제 고점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는 아예 상방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고 에너지 응집 자체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슈팅 구간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목표 주가 잡아드리면은 9,500원 부근 잡아드리겠지만 중기적으로나 이제 테마성 흐름 나타내면은 10,500원에서 11,500원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테마성이 짙게 깔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7,9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맥커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